오늘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지닌 아로니아 열매 꿀청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로니아는 7, 8월이 제철로 칼슘과 철, 칼륨, 미네랄, 망간, 비타민 등의 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 건강에 좋다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포도의 80배, 사과는 120배이고 딸기는 무려 740배로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 4배, 크랜베리 10배, 복분자 2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과일계의 만병통치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더위에 건강을 유지하고 기진맥진한 우리 심신을 회복시키는 데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로니아는 실험에서 눈 속의 노화를 방지하고 안구질환 예방에 꼭 필요한 로돕신이라는 색소의 재합성을 촉진시켜 눈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눈 색소의 밀도를 증가시켜 백내장과 녹내장, 환반변성 등의 위험성을 크게 감소시켜줍니다. 이런 다양한 생리활성으로 인해 아로니아는 최고의 건강식품이 되며 주스와 분말술 등의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많이 출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열매로 꿀청을 만들어 먹으면 신맛과 떫은 맛을 없애 누구든 부담없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 속에는 시도 없어 숙성시켜 착즙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뜨거운 물을 붓고 아로니아 꿀청을 섞어 마시는 것은 많은 해독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간에 쌓인 독을 깨끗이 청소할 수가 있고 꿀의 살균 특성은 위산을 줄이고 소화를 도우면서 각종 염증을 없애줍니다. 하지만 원액을 그대로 먹으면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속이 쓰리거나 두통이 따르기도 하니 이점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로니아의 클로로겐산 성분은 오래 묵은 체지방과 내장 속 지방 축적을 없애 다이어트를 하는데 매우 탁월한 효과를 얻게 됩니다. 또한 흡수성이 강해서 단단하게 굳어있는 살과 지방 덩어리를 잘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며 포만감을 주어 다이어트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특히 꿀의 점액 성분들이 풍보균을 제거해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며 장 속의 육모가 자꾸 커지는 것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육모가 커지게 되면 음식의 흡수력이 향상되어 식욕이 늘어나게 되고 비만을 자꾸 일으키게 됩니다. 그 밖에 꿀청은 콜라겐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피부를 탄력있게 유지할 수 있고 피부 노화 물질인 프리라디칼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로니아 열매로 꿀청을 만드실 때는 약간 설익은 검붉은 열매를 채취해서 찬물에 깨끗이 씻어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물기를 빼낼 수 있는 채바구니에 담아 그늘에서 하루 정도 말려줍니다. 설탕을 대신해서 꿀을 넣게 되면 더 풍부한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리용기에 아로니아 열매를 중간 정도 채워주시면 되고 열매를 너무 많이 넣으면 꿀이 잘 스며들지 않게 됩니다. 또한 꿀은 한꺼번에 다 안 들어가니 중간에 한 번씩 쉬어가면서 조금씩 넣어주면 되고 꿀 비율은 1:1에서 1:2 사이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비닐을 씌워서 뚜껑을 꽉 닫으면 되고 꿀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유리용기를 쓰면 되고 나머지는 설탕에 담그면 됩니다. 밀봉한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고 80에서 100일 정도 숙성기간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음용하실 때는 하루 한 스푼씩 물에 타서 한 잔씩 마시면 되고 여행이나 산행 갈 때 보온병에 3분의 1 정도 넣은 다음 물을 가득 부어서 필요시에 드시면 됩니다. 그 밖에 아로니아 열매 안토시아닌은 섭씨 40도씨 이상에서 파괴될 수가 있으니 열을 가하는 조리법은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아로니아 열매에는 탄닌 성분이 들어있어 노폐물과 지방을 잘 흡수해 체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하지만 과다 복용하면 대장에서 변이 굳어 변비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심증 환자는 적당한 섭취가 매우 중요하고 체질에 따라서는 항산화 물질의 과다 분비로 심장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열매는 하루 2, 30알 정도가 1인 적정량이고 위장이 허약하신 분은 주의해서 신중히 드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